사람의 능력은 생각이 결정합니다. 생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천재가 되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 바보가 됩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능력은 어떨까요? 사람의 몸은 땀을 흘리며 꾸준히 단련해야만 그 기능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해도 한계치에 도달하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인간의 한계 또한 초월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각에 따라 육체의 건강이나 지적 능력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그대로 몸에 작용을 일으킵니다. 원효대사가 어떻게 썩은 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지, 또 썩은 물을 먹고도 왜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는지, 그것은 그의 뇌가 후각과 미각을 통해 전달받은 것은 썩은 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맛있는 물에 대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몸의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979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70, 80대 노인 8명을 외딴 곳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집의 모든 것은 20년 전의 스타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추억여행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의 규칙은 두 가지. 첫 번째는 1959년으로 돌아가 그 시대를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거울이 없었고 20년 전의 사진으로 신분증도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배너,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등의 영화를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보고, 20년 전쯤 로즈메리 클루니의 노래와 네킹콜의 노래를 신곡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스였던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발사 등의 이야기를 최신 뉴스처럼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노인들은 내키하지 않았지만 노력해서 청소, 빨래, 요리 등을 직접 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노인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자 혼자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고 식욕도 크게 늘었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이 진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엘렌 랭어 교수는 나이를 먹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굼뜨게 되는 것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젊음과 건강을 단순한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마음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다면 정신은 육체의 부족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것이 뇌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뇌가 반응하며 신체의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그러한 몸과 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